진짜 이거 진짜. 형이 왜? 아예 안 하고. 섹시 컨셉이에요? 감실 맛이 진짜 세다. 아 진짜. 진짜 강추. 그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메입니다. 김재입니다. 백꿈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충남 공주시의 고추짬뽕으로 유명한 장승루에 왔는데요. 생활의 달인에도 나올 정도로 매운 짬뽕이 맛있다고 합니다. 과연 맛이 어떨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부부! 바로 입장해 볼까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 빨간색이 이쪽 저쪽 보이는 정통 중화 느낌의 홀이 보이고요. 장승루의 필수 메뉴죠. 저희는 고추짬뽕과 탕수육을 시켰습니다. 생활의 달인에도 나왔던 가게네요. 이렇게 홀을 지나 방 안쪽에 앉아서 슥 한번 둘러봅니다. 사람이 빠져있는 이유는 평일이고 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라 그런 것 같아요. 맛있겠다. 올렸어. 나올게 아저씨. 어, 그리고 식초 올라야 돼. 고춧가루 많이? 식초에 그래. 맛있어. 우선 이 탕수육이 2만원짜리인데 양이 좀 적죠? 이 정도 양이면 동해원 14,000원짜리 탕수육 소짜리 양인데 우선 맛을 봅니다. 달달하네요. 달달해. 소스는 달달해요. 그 새콤한 맛 나는 소스가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쭉 달달한 소스. 옥수수 전분보다 한 10배 비싼 감자 전분으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깔끔합니다. 참 제일 중요한 건 소스 부어져 나옵니다. 찍먹하시는 분들은 소스 따로 달라고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튀김은 쫀득한 느낌이 있는데 찹쌀 탕수육의 그 정도의 쫀득함은 아니고 적당히 바삭한 느낌이 있고 쫀득한 식감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뇌피셜인데 보통 탕수육 고기를 등심을 쓰잖아요. 여기는 살짝 다리살 느낌? 예, 식감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비계 식감이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뇌피셜입니다. 우리 탕수육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짬뽕이 나와준. 와. 일반면 아니야. 아니 짬뽕에 보시면은 고추가 청고추, 홍고추, 칠새우, 또새우, 양파 있고. 특이한 거는 여기 이렇게 민물 새우가 있어요. 되게 신기하다. 되게 독특하다. 민물 새우가 있네 이거 진짜. 뭐지 이거? 오징어. 오징어도 있고. 어? 계란 있어. 계란. 네 진짜 계란 있네요. 위 올렸는데? 계란 이거 뭐 노른자 풀어 먹어야 되는 거야 뭐야? 아니 그냥 먹어. 그냥 먹어요? 맛있겠다. 제일 먼저 먹어야 돼. 뭐 이것저것 푸짐하게 있고 또 면 같은 경우는 이게 중화면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거? 색깔이 좀 연하지 않아요? 일반 밀가루. 밀가루 같아. 일반 면. 와 맛있겠다. 국물 한번 먹어야겠다. 방금 면 얘기했잖아요. 짜장 짬뽕에 들어가는 중화면이 보통 노란데 장순루 여기는 왜 노란색이었던가. 보통 식용소다를 넣으면 노래지는데 여기는 식용소다를 덜 넣은 것 같습니다. 식용소다는 탱탱함과 면이 불지 않게 하는데 효과가 있는데 장순루는 배달이 없으니 면이 불 일도 없고 그래서 식용소다를 덜 넣은 게 아닐까 합니다. 이게 아까 설명 못 드렸던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하지. 고추랑 그리고 동고라는 건 표고버섯. 표고버섯이 들어가 있어요. 이래서 깊은 맛이 나는 거야. 그러면은 청양고추가 아니라 그냥 일반 청고추, 홍고추, 표고버섯, 그리고 이 민물새우? 얘는 뭐야? 민물새우 거의 대왕급인데? 얘도 민물새우 좀 큰 거 같아. 테크네. 쭈꾸미. 아까 설명 못 드렸던 쭈꾸미. 아 일단 배가 많이 차. 근데 여기 뭐지? 배가 많이 차는데 밥은 먹어야지. 나 먹을 거야. 두 개만. 저기요. 오늘도 어김없이 밥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사히. 쓱싹 쓱싹 쏙쏙쏙쏙. 맛있겠다.
참 진흥각도 그랬지만 장순루 여기도 재료가 떨어지면 문을 닫으니 3시나 4시 정도 이후면 꼭 전화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또 짬뽕에 대해서 정리해보자면 해물 베이스의 짬뽕이에요. 고기 베이스 아닙니다. 먹어봤던 해물 베이스 짬뽕 중에는 1, 2위를 다투는 그 정도의 맛이고요. 건표고버섯, 민물새우, 청고추, 홍고추가 들어간 담백하고 시원하고 매콤한 짬뽕입니다. 꼭 한번 와보셔서 드셔보시기를 바랄게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중이냐면 백구명은 왜 자기 짬뽕에는 쭈꾸미 넣고 칵테일 소스 넣냐고 다음에 또 와야겠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튼 짬뽕.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끝! 어때요? 되게 더 멋있어.